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동쪽이나 남쪽이 해가 잘 떠서 좋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서쪽의 집도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영업과 관련된 부분들,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 중에서도 소비주의와 사업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풍수지리를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연관성이 큽니다. 풍수지리란 것이 뭘까요? 흉당이냐, 명당이냐, 거기에 얽혀지고 설켜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토탈적으로 얘기하는, 표현하는 말이죠. 자, 내가 앉은 터에 어떠한 기운이 부족해? 그 부족한 기운을 채우기 위해서 풍수지리 지관들이 나서는 거죠. 자, 어떤 예가 있냐면, 터가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앞이나 뒤나 사방에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기운이 한쪽으로 쏠려서 너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운이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을 한 번씩 필터링을 해주고 여과를 시키면서 나머지 네 개의 기운과 조율을 맞추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동쪽이나 남쪽이 해가 잘 떠서 좋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서쪽의 집도 나름의 저녁 때까지 해가 뜨기 때문에 또 노후에 후반의 기운을 북돋아 줄수 있고 동쪽과 남쪽의 기운은 초반의 기운을 또 강하게 살리죠. 이 말은 뭐야? 첫 급발이 개 급발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기운을 한 번씩 막아주는 역할이 창문 쪽에서 햇볕을 봤을 때 블라인드, 커튼,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높은 곳에 위치했을 때는 풍수지리적으로 땅의 기운, 지신을 밟아야 되거든요. 이 기운은 5층까지만 작용을 해. 그렇기 때문에 5층에 거주하는 분들은 화분을 5개 이상은 놓으면서 땅의 기운으로 그 공간, 사무실 공간 안에 다섯 구덩이에 그 화분의 땅의 기운을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올 때 거울을 놓는다든가, 거울이 입구와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는 들어오는 기운을 역으로 반사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위험한 인테리어고, 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입구에 있는 것은 조금 피하는 걸 권장합니다. 약간은 문하고 벗어나는 각도의 화장실을 요구하고, 자, 제일 안쪽에 회장실, 사장실, 이렇게 대표실이 있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꺾이는 것이 많지 않게 하는 것도 인테리어 기법이고, 거기에 책상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정면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측이나 좌측에서 입구가 트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실 때는 꽃 그림, 붉은 꽃, 이러한 만개되어 있는 꽃들을 액자에 동양화나 산수화에서도 같이 곁들여도 됩니다. 이렇게 넣고 내가 앉은 자리에 물의 기운이 약할 때는 잉어, 연못에 잉어가 있다든가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한국화를 넣어주는 것도 좋은 예방이 되고 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서열대로 책상이 놓여지죠. 보통은 경리과나 총무과가 문간에 앉는 것은 잘못된 거지. 나의 금고잖아. 경리는 나의 돈이 출입이 지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정산을 치는 곳이기 때문에 총무과와 경리과는 중요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게끔 자리를 잡아주고 영업 파트나 마케팅 전략이
홍보과나 이런 과들은 현관의 입구에서 가까운 쪽에 있어도 무방하다. 외방으로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 인테리어의 풍수지리에 들어가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의 업무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재물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